준공 검사를 마친 뒤 불법으로 방을 나누는 이른바 방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.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대형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. 배민영 기자입니다. 건물공사가 한창인 청주의 한 택지개발지구, 한 신축 건물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 건축물 대장에는 5가구로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0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. 준공검사를 받은 뒤 가구를 여러 개로 나눈 이른바 방 쪼개기입니다. 저희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. 법에 뭐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. 또 다른 건물, 층마다 방을 쪼개 한 가구씩 늘렸고 꼭대기층에는 불법 증축까지 했습니다. 4년 전 구청에 적발됐지만 1년에 수백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. 글쎄 모르죠, 그거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분을 바꾼 거죠. 방을 쪼개면 이렇게 주차장을 더 짓지 않아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. 관할구청은 담당자가 적어 단속이 어렵고 신고가 들어와 단속을 나가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. 진입 자체가 조금 어렵고 건축주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아요. 어떤 분들은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. 주차 면적은 그대로인데 방이 늘어나면서 인근 지역은 불법 주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불이 날 경우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불법 방 쪼개기로 이동 통로가 좁고 환기와 소방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컸습니다. MBC 뉴스 배민영입니다.